블록체인은 여기 제가 타이틀 화면을 하나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 온갖 컴퓨터와 폰과 뭐 태블릿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비트코인일 텐데요.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어디 보자 여기 있군요. 얘가 비트코인이고요. 얘는 모네로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이더리움입니다. 얘가 사실 요즘 대세 중에 하나죠. 얘 때문에 온갖 그래픽 카드들이 동이 나고 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얘는 대쉬고 뭐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암호화폐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뭐 굉장히 길군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네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없이 이거 돈을 발권 하는 곳 없이 P2P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 장부를 돈을 주고받은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위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논문인데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입니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 얼마 안 됩니다. 한 14쪽밖에 안 돼서 뭐 읽어보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전산학적인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뭐 저걸 읽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대박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도대체 딱지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어렸을 때 딱지 좀 쳐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딱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동네에서 대장이잖아요. 저 딱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문방구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딱지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딱지 들고 간다고 해서 문방구에서 뭘 물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저걸 과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게 과연 돈이 되는 것일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한번 있었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사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알려져 있고 이제 전산학자들, 프로그래머들끼리만 알고 있던 중에 나한테 피자 두 판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줄게. 저게 지금 얼마짜리 피자인가요? 굉장하군요. 세계에서만 제일 비싼 피자일 것 같은데. 저걸 주문했더니 누군가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현물을 살 수 있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이런 광풍이 일었던 것이죠. 저게 그냥 인터넷에서 흥미거리가 되었다면, 흥미거리를 그쳤다면 아마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뭐 각종 이더리움이니 각종 이런 이 암호화폐들의 수학적인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에 쓰이고 있는 수학이 물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산학적인 주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원리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위에 있는 첫 번째는 해시 함수고요. 아까 SH256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3분 안에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블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블록체인인 거죠. 요즘 하도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저 인터넷 뒤져보니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블록 0번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고 여기 보면 프리비어스 해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준혁 교수님 강연에도 나왔는데 이 프리비어스 해시가 가리키는 게 요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블록은 1번을 가리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저런 식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연결한 게 그냥 블록체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군요.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먼저 해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해시는 정의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에 대해 역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8비트 컴퓨터였는데요. 여기 쓸 수 있는 언어라고 해봐야 베이직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무진장 느려가지고 요즘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느리죠. 여기에 너무 느리니까 이제 사용할 수 좀 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던 언어들이 기계어가 있었습니다. 기계어는 이진법으로 되어서 0과 1만으로 되어 있는 수의 나열들이죠. 그래서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진정한 프로그래머는 이진법으로 코드를 짠다라고 해서 보시면 키보드가 0하고 1밖에 없죠. 저거만 가지고 통탕통탕 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수를 끊어서 16진법으로 4개씩 끊어서 16진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16진법은 10진법은 0부터 9까지 9개의 수를 쓰는 거고요. 16진법은 0부터 시작해서 16개를 써야 되는데 수가 없군요. 그래서 9 다음에 10을 나타내기 위해서 A, B, C, D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뭐 A, A, 6, 7, 뭐 0, B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이 16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컴퓨터 잡지에 저런 프로그램들이 실리면 저걸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를 보면서 또닥또닥또닥 눌러서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거 입력하면 오탈자, 잘못 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겠죠. 한 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뭐 줄 바뀌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뭐 C, D, O, B 뭐 이렇게 쭉 수가 붙어 있죠. 얘들이 무엇이냐면 왼쪽에는 8개의 16진 수를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두 자리를 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첫 줄을 입력하다 뭔가 수를 잘못 쓰면 끝에 있는 수가 CD가 아니라 다른 수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보다가 이거 왜 CD가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 잘못된 게 있구나 찾아보면 됩니다. 저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인하기 위해 합을 적은 것이라서 체크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체크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 마지막 자리가 체크썸이고요. ISBN도 책마다 붙어있는 ISBN도 끝자리가 체크썸입니다. 그 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수학자들이, 뭐 전산학자들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SH256인데 어떤 문장을 넣어주면 여기 보면은 문장이 뭐 있죠? The quick brown fox 뭐 어쩌고 쭉 돼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넣어주면 밑에 있는 16진수로 바꾸어주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래 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위에는 레이즈도 다음에 마침표가 없고요. 밑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무슨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서 아래 위의 숫자가 완전 다른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입력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니까 체크를 금방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체크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값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정보로부터 위에 있는 정보를 알아낸다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암호화된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장부를 만들면 그 장부에 대해서 이런 장부를 하나 만들면 이 장부의 내역을 해시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내역이 맞는지를 보려면 해시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까 지문 말씀하시는데 지문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에 대한 지문을 두 번째 블럭에 담아 놓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블럭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초 해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럭을 쭉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위조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작업 증명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에 보면 난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각종 기본 정보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난스라고 하는 정해지지 않은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잘 찾아가지고 SH256으로 계산한 값이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정해져 있는 특정한 값보다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SH256이 만약에 아주 쉬운 함수라면 쉬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역산해서 난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SH256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역산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면 난스 값을 한번 넣어보고 조금 바꿔보고 또 넣어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는 못합니다. 컴퓨터를 써야 되고 컴퓨터를 매우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채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뭐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좀 의미 있는 수학 문제를 풀지 뭐 뭘 하는 거야 이랬는데 사실은 보상으로 주는 거니까 저런 수학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또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 중에 타원곡선 암호인데요. 타원곡선은 타원은 아니 타원하고는 상관없고요. 타원의 둘리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생긴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암호라고 생각하면 암호라는 것은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방법을 알면 푸는 방법도 아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공개키 암호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암호를 보내는 사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보내세요라고 다 뿌려버립니다. 키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만든 암호를 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타원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타원곡선 여기 있는 것처럼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은 이런 3차식의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가 신기하게도 어떤 이런 점들을 구해보면 이게 유리수 두 성분 다 유리수인 점들인데요. 저 점들이 신기하게도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이게 사실 20세기 정소론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 있죠. xp는 q가 되는 저런 x를 찾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공개하는 사람은 적당한 x를 골라서 p하고 q를 공개해버립니다. 자, 이거 가지고 암호 보내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P와 Q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데 푸는 사람은 X를 아니까 쉽게 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가로챈 사람, 암호문을 가로챈 사람은 저 X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암호를 쉽게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누가 나인지를 증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비트코인의 본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블록체인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뭐 전기세만큼의 채굴비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별로 쓸모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뭐 금융이나 상거래 이런 곳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투표 같은 것, 전자투표 같은 것들은 항상 본인 확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같은 곳에도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누군가 쏘아올린 작은 트랜잭션입니다. 어떤 이더리움 사용자가 자기 자신에게 0 이더를 보냈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0 이더를 보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수수료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을 보내면서 여기에다가 작은 메시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저 무렵에 중국 어느 대학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항의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면 이상하게도 대학 당국과 중국 정부에서 계속 그걸 검열하면서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더리움에다가 저 얘기를 그 기사를 집어넣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저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모두가 검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변조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더리움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위조되지 않게 보존하고 이런 곳에 널리 쓸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용도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블록체인이 또는 뭐 암호화폐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상을 앞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면모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런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정말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3분 강연을 들은 청중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셨는지요? 네. 저기 암호화폐의 특징이 내가 갖고 있는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다고 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사토시 나카무라는 최초로 만든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실제로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5% 정도 갖고 있어서 수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을 거로 추정되어지는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얼마 갖고 있다고 뭐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본인 아니시죠?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관심은 많습니다. 수상한데. 저는 집에 수정구슬이 없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사실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누가 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호기심이지 뭐 이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빨리 집에 수정구슬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수정구슬을 비치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약간 말씀하셨듯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지금 3천 개나 있거든요. 3천 개 중에서 살아남을 300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구슬이 필요. 아 수정구슬로 하신다 그러시면 그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수학을 하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51% 되는 것과 49% 되는 것만 구별하더라도 그렇죠. 그거의 확률의 승리 아닐까요? 네, 예. 그러게요. 네. 수정구슬 마련하시면 저 하나 좀 찍어주시고. 수정구슬로 올랐는데 이 교수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비트코인은 몰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패널 토요일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되셨다면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